등반한 지 한 40분 정도 되니까 이렇게 적석사가 보입니다. 굉장히 경사지네요. 경사지고 건물이 저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저 위에도 있고 바로 앞에도 있고 들어가는 입구에도 있고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석사에 들어오면 바로 앞에 이렇게 차량 출입금지 표시판이 있고요. 오른쪽으로 하나 건물이 있고 그리고 차단막 뒤쪽에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왼쪽에 보니까 여기 주차장이에요. 여기 주차를 하실 수 있겠네요. 저기 해우소인 듯하고 저 본관은 저 위쪽인 것 같습니다. 여기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적석사 사적비입니다. 보겠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고려산 적석사비. 옛날에 몽골에 대항해서 싸울 때 여기서 왕이 거처했던 곳이라고 합니다. 적석사. 사적 의미가 굉장히 크네요. 여기가 대한불교 조계종 적석사 사유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침 5시 오픈해서 8시에 클로즈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저쪽은 화장실이고요. 주차는 여기에 많이 댈 수 있네요. 그렇게 해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적석사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차를 파는 곳인 것 같습니다. 네, 문이 굳게 닫혀 있어요. 저 아래 주차장에서 올라왔는데 이렇게 원래 여기에 없던 돌들인데 이걸 사찰을 쌓기 위해서 갖다 놓은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렇게 단을 하나, 여기 작은 단이 또 있어요. 중간에 나무가 있는데 그 위에 단을 또 올려 가지고 사찰을 올렸습니다. 이제 오른쪽으로 올라가면 되겠습니다. 사찰 오른쪽에는 이렇게 절벽입니다. 찍벽입니다. 오른쪽으로 오르다가 사찰의 옆면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제 사찰의 본관 건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독이 있고 저기 아마 스님께서 거주하는 곳인 것 같고요. 출입을 삼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올라오실 때 돌로 단을 쌓아서 있었던 계단 올라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기도 공양하는 곳 같은데 들어가지 못하고요. 저쪽도 스님이 거처하는 데라 들어가지 못하네요. 바로 여기는 식수대가 있는 곳입니다. 식수대 위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래에 거북이 있고요. 원래 여기서 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제 적석사의 대웅전 앞쪽입니다. 여기는 대웅전 앞 담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된 나무가 여기 있어요. 여기도 오래된 나무 있고요. 저 아래 주차장이 있고 이렇게 산의 중간에 있습니다. 여기 적석사에서 바라보는 강화도의 모습이고요. 이제 대웅전으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웅전 안에는 관음전이 있네요. 대웅전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적석사라고 되어 있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대웅전을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는 종무소가 있고요. 고려시대 사찰이니까 1000년 정도는 됐죠. 대웅전이라고 크게 적혀 있습니다. 나무도 오래된 것 같고요. 단을 깔끔하게 잘 쌓아놨네요. 대웅전이 왼쪽에 문이 개방이 된 듯 합니다. 지금 아무도 계시지는 않습니다. 삼전 지불이 있고요. 여기는 관음전인 듯 합니다. 토기들이 많이 있네요. 아마 이 적석사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여기도 유물들이 많네요. 기와부터 시작해서 다양합니다. 왼쪽으로 내려오니까 여기 종무소가 나오고 그리고 범종루가 왼쪽으로 나옵니다. 이 앞에 여기 큰 나무 두 개가 있고요. 범종루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적석사의 범종루입니다. 위에 북이 있고 아래에 종이 있는데 특사라고 되어 있네요.
언제 만들어졌는지 기록은 없네. 고려산 즉석사. 근데 칼라가 책을 입혔었나요? 이제 범종로를 보고 저 앞에 저기가 아마 삼성각인 것 같습니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삼성각 가는 길입니다. 와, 이곳이 바로 삼성각입니다. 삼성각에 올라왔습니다. 삼성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삼성각에서 바라보는 적석사의 모습입니다. 나무들이 가려서 사실 사찰의 경내에 건물들은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낙조대로 가는 것 같아요. 저쪽에 길이 있네요. 삼성각에서도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각이고요. 들어가는 물이 연문이 있습니다. 뚫려 있고요. 여기에 불상이 삼전 지불이 있습니다. 바로 뒤에는 바위네요. 자, 고려산 즉석사에 저도 복전함에 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삼성각을 다 보고 하기스러우면 이쪽으로 가지 못하고 살짝 내려가서 낙조대로 가실 수가 있어요. 낙조대 가는 길에 이렇게 진달래가 굉장히 많고요. 저기 낙조대 보타전이 보입니다. 이것이 적석사의 보타전입니다. 이곳에 바로 낙조대가 있습니다. 향을 피워놨는데 향의 냄새가 아주 좋습니다. 이제 낙조대에서 감상하는 곳입니다. 태양이 저 위에 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3대 낙조 감망할 수 있는 곳입니다. 저쪽으로 태양이 질 때 그 아름다운 모습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현재 적석사 낙조대 전망대에서 광화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저쪽에 고려산 정상에도 불이 들어와 있고 적석사의 낙조대에도 이미 촛불이 밝혀졌습니다. 내일을 기억하면서 이 자리를 떠납니다.